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글로벌 시장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에 대규모 공개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죠.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이번 주에 들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자동차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월 8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글로벌 모터쇼인 제노바 모터쇼가 결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출시될 차량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었었는데 깐깐한 유럽의 모터쇼를 상징하는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가 된 것은 신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아쉬운 일입니다. 제네바 모터쇼를 준비한 실제 현장의 사진입니다. 현장을 철수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도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 제네시스 GV80하고요. G80을 글로벌에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정말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국내에서도 4세대 기아 소렌토, 3세대 제네시스 G80, 7세대 현대 아반떼가 대규모 공개 행사를 준비했었죠. 결국 오프라인 기반의 대규모 공개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도 조금씩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채널에 출시와 관련된 일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제조사도 사실 일정을 잠깐 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과 오늘까지 확인된 일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양해드리고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3월에만 3대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전 계약 신기록을 세웠던 4세대 소렌토입니다. 첫날에만 18,000대 이상이 사전 계약이 되면서 높은 상품성이 이슈가 되었죠.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까요? 친환경 인증을 맞추지 못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렌토는 언제 정식 런칭이 될까요? 예상 일정을 알려드리면 차주 화요일 3월 17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도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될 차량은 7세대 아반떼입니다. 준준형답지 않게 매끈하고 날렵한 패스텍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이 차량은 사실 출시가 목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알려진 소식이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 채널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이 차량이 출시가 되었는지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분명히 출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것인지 외부적인 배경을 살펴보며 현대차 그룹에서 제네시스 G80과 소렌토와 같은 차량이 동시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반떼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이유라면 국내 시장에서 준준형 세단 시장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죠. 따라서 관심 자체가 낮아진 것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세대 아반떼와 관련된 소식은 유튜버 중에서 그동안 영상으로 가장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출시 일정은 조금 미뤄진 다음 달 초인 4월 7일 화요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나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가 이러한 행사 자체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사실 현대차 그룹도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3세대 G80입니다. 최근 티저로 선보인 3세대 G80은 멋진 비율과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티저가 공개되면서 최고의 디자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주목받기 때문에 출발은 정말 상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대 G80은 작년 9월에 출시될 예정이었다가 지연이 되면서 3월 8일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글로벌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제네바 모터쇼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출시에 대한 부담을 이중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G80의 출시 일정은 언제일까요? 기존에는 3월 16일로 알려졌었는데 3월 25일 양일 중에서 결정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다만 3월 17일에 소렌토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정의 겹침으로 3월 16일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3월 25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4월로 출시 일정이 미뤄진다는 이런 소식도 시장에서 전해듣고 있는데 4월 7일에 아반떼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 것 같고요. 4월 중순으로 넘어간다면 2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3월 25일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개가 되었어야 하는 제네시스 G80이 올해로 일정이 넘어오고요. GV80도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겹치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코로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그룹의 부담감은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같은데요. 4세대 소렌토 제네시스 G80, 7세대 아반떼의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해놓았습니다. 기자 시승에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자 시승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차량의 핵심 구매 포인트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대 차량의 소식은 이미 영상으로 수십 편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구매자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소렌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디자인도 성능도 아닌 3세대 플랫폼입니다. SUV에서 3세대 플랫폼은 GV80을 제외한다면 4세대 소렌토에 최초로 적용됩니다. 레이아웃이 완전히 변경되면서 전륜 구동이지만 무게중심이 한층 좋아졌죠. 또한 30mm 전고가 낮아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주행 성능을 포함해서 주행 질감까지도 크게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중대형 SUV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4세대 소렌토를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두 차량의 차이가 느껴진다면 좋은 쪽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의 차이는 페이스리프트, 세대 변경을 훨씬 뛰어넘는 큰 차이인데요. 앞으로 출시될 대부분의 차량이 3세대 플랫폼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최신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이 차량이 2세대 플랫폼이라면 구입하자마자 구형 차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 내놓게 된다면 가격 방어 부분에서도 불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3세대 플랫폼의 핵심 안전기술인 비켜가기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플랫폼과 함께 엔진도 변경이 되죠. 엔진은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202마력, 45토크를 제공하는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모터의 용량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리터 엔진이죠. 디젤 엔진은 2.2 단일로 출시가 되는데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새롭게 조합이 되었습니다. 토크의 허용치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저속에서 듀얼 클러치 특성상 꿀렁거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승을 통해서 꼭 확인이 필요한 엔진입니다. 기타로 2열에는 6인승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수나 탑승자의 수에 따라서 독립 시트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부품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이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5월경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은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늦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렌토에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산타페라고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렌토는 풀체인지에 해당이 되고요.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형편성에서도 뭐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렌토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소렌토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와 함께 글로벌 초베스트 차량인 아반떼가 7세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반떼의 소식은 워낙 알려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 맨 리 채널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식 허가를 득하고 알려드리는 사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성능 N9 차량의 실내 사진이죠.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특징적으로 제공이 되고
좀 더 스포티한 시트 디자인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7세대 아반떼부터는 아반떼 스포츠 버전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아반떼 N9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아 콘솔 쪽을 자세히 보시면 수동 핸드브레이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동과 수동 변속기 모두 제공이 됩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수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죠. N9 모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 공간과 조수석 공간이 완전하게 분리하는 격벽 디자인이 제공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포착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제가 이부 영상에서 최초로 알려드렸던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 즉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랜저가 일체형 디스플레이 디자인이고요. 소나타는 페이스리프트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공될 것 같은데 아반떼에 먼저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는 점도 이채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기판은 등급을 고려했을 때 한 10인치, 내비게이션도 10인치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열 공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장이 커지고 휠 베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반떼에 관련해서 알려진 소식이 거의 없다 보니 사이즈까지도 다양하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유수 자동차 매체에서는 전장이 4650, 전폭 1810, 전고 1415, 휠베이스는 2720으로 예측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장이 4675, 전폭이 1825, 전고는 1420, 휠베이스는 272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료 모두 추측성 자료가 할 수 있는데 전문 매체의 수치가 맞고 또 제 생각이 틀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휠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좀 오게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필러 쪽 디자인입니다. 해당 사진은 유니지 TV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게재하는 사진입니다. 기존의 작은 창이 이 부분에서 제공이 되었었죠. 해당 부분에 검정색 몰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감 소재도 사실 고급스럽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적용되는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설마 했는데 실내를 보시게 되면 몰딩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에 2열 탑승자의 시야가 조금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방성이 낮아지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차체의 강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기 역학적인 설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하나 새롭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멀티링크가 제공됩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만 멀티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N9과 고급 트림에서만 제공되는 것인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지만 승차감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멀티링크 방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세대 아반떼의 소식은 2부와 3부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참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7세대 아반떼에는 디지털 키도 제공이 됩니다. 아반떼의 변신도 대단한 것 같은데 스포티한 주행 성능 그리고 디자인 함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80의 구매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G80은 GV80과 동일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죠. 따라서 디자인에 있어서 SUV와 세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전면부 디자인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릴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측면부에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테일램프의 길이가 서로 다르고 디젤의 경우 리얼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G80은 트렁크 상단에 크롬 장식이 새롭게 제공되죠.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상징화한 디자인인데 이러한 디자인도 동일하게 크롬 상단부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기술력을 알리는 경량화 소식도 알려드렸었죠. 차체 주요 부품에 알루미늄 소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크로스 멤버, 서스펜션 등 하체 주요 부품에 경량화가 적용되었습니다. 듀얼 캐스트 소재가 적용된 디스크는 전륜 바퀴에 새롭게 적용되면서 경량화를 이뤘습니다.
자동차, 접착제에 해당되는 실러의 소재도 경량화 소재가 알려드렸는데 코팅된 탄산 칼슘이 적용되면서 30% 이상 경량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액티브, 에어플랩도 적용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향상으로 인해서 연비를 줄이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세대 G80의 소식은 8부까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소렌토, G80, 아반떼의 출시 일정과 함께 핵심 구매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이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제조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죠. 제가 관련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보고 확인한 정보인데 지연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재확인하고 지연이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대의 차량을 얼른 만나세요. 시승소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